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이죠. 13일 금요일 요영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표시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승면님, 네, 쪽파님, 문효숙님, 보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프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제가 커뮤니티 뉴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영민의 믿습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이사장님이 잠시 뒤에 출연하셔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디로 가느냐,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영민의 믿습니다. 다음에는 그 굿바이 인전이죠. 국회에서 전격 새벽에 철거됐던, 아직도 국회의장은 공식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굿바이 인전에 참여했던, 작품을 냈던 김은성 작가가 직접 출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신, 지금 이제 다른 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못 보신 작품들을 우리 김은성 작가의 해설을 통해 왔고, 소개를 통해서 대표적인 작품들 7~8점, 한 10점 가까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흥미롭습니다. 풍자, 정치 풍자 작품인데요. 이걸 갖고서 뭐 누드하다, 뭐 어쩌고다, 나체화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신대학의 김준혁 교수가 출연하십니다. 역사학자시죠. 어제 그 강제징용 피해, 이걸 한국 정부가 대신한다 그러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이 문제하고 지금 교육개혁이라 그러는데 그 개혁인지 개학인지 알아보는 한신대 김 교수 출연하셔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고 내용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말씀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초밥요사님, 백두산 천지 장원학식TV님, 네, 윤구미님, 쿨님, 엔하님, 네, 김기현님, 이내천님, 이도원님, 네, 나태진님, 김기용님, 산림동 체계바라님, 김혜윤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이거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몇 번을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언론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유족들에게 부검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체, 자신의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부검할 생각이 없느냐. 지금 하여튼 민변에서 이걸 아마 조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 18분 정도가 부검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마약 사건일 수가 있는데 부검해 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것이죠. 참 그 유가족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내 아들이 희생됐는지도 모르는데 내 딸들이 어떻게 그 압사당했는지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검찰과 경찰이 부검해 볼 생각 없냐고. 야, 진짜 이 인간입니까? 자, 두 번째,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한다. 대리배상. 이거 한신대학의 김준혁 교수하고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 생각입니다만 한국 정부, 이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도대체? 예? 가해자를 대신해주는 피해자, 국민을 지켜야 되고 국민의 이익을,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그거를 대신, 예? 싸워줘야 되죠. 가해자 국가하고 우리 대신 나가서 협상하고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를,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대표하는 정부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흥분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 어제 뭔 토론회인가 뭔가 열린 모양인데 말이죠. 배상 책임 판결받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배상금 주는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것도 포스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포스코가 은혜를 입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보십시오. 한일 청구권 협정은요, 당시에 박정희하고 일본 정부가 한 것인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공식화시킨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건 쏙 뺐습니다.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지면서 패전국이 일본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미국이 그걸 봐주고 미국이 일본을 이 동북아시아에 자신을 대시하는 국가로 키워주는 걸 하면서 이건 경제 지원이었어요, 그냥. 물론 경제 지원을 받아서 포스코한테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세워진 건 맞죠. 이때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자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이때요. 전 받은 건 노무현 정부 때 해준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박정희 정부 그냥 뚝딱 해버린 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도 아예 공식화 시켜줬습니다. 예. 누가요? 윤석열 정권이. 이 얘기 우리 저 김준혁 교수, 역사학자인 김준혁 교수 3부에서 모셔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국조특위 유족 증인의 청문회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두 번이나 갔던 용산구청장 박형은 옆집 아줌마이냥 기자들을 맞기만 했고 용산서 상황실장 송병준은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라고 지시한 살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실에 있었던 류미진과 정대경,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느릿느릿 걸어가던 이임재, 이 다섯은 살인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해외에 있었던 서울시장도 직무유기며 85분간 상황 설명만 듣고도 그 시간에 제가 놀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상민 장관도 죄를 면치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의원은 청문회 바른 순서가 되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몇 시간 후에 왔나요? 신년 인사? 친구가 옆에 사라진 걸 몰랐나요? 조수진 의원님? 그러면서 야당과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라는 발언을 한 당신이 먼저 앞장서서 이 참사를 편가르고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당사자가 아닙니까? 대통령께도 묻고 싶습니다. 새로미도 보는 당신을 저희는 접견 신청을 했는데도 왜 못 보는 겁니까? 유가족도 국민이고 이 참사의 당사자입니다. 참사를 겪은 당사자들을 빼고 만든 허울뿐인 재발방지 대책은 과연 익사, 압사, 다음에 어떤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부터 나쁜 말 안 듣고 나쁜 거 안 먹고 혹시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20년 이상 소중히 키워냈으니까요. 너무 사랑해서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저는 그날 이후 지한이의 영정사진을 오른팔에 쥐고 왼손은 지한이의 심장에 얹고 잠이 듭니다. 왜냐고요? 혹시나 이러면 심장이 뛰어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절망 속에서의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청문회 생중계를 보신 분들 마지막에 다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청문회 유족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지한이 어머니뿐만이 아니죠. 다른 분들도 다 나오셔서 증언을 했는데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유족들의 증언을 왜 맨 처음에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합니까? 국조특위에 계신 분들이요. 이분들을 처음에 증인석에 불러서 이분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청문회가 열렸다면은 전주혜라든가 조수진 같은 사람들이 발언을 못했을 거예요. 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이 유족들의 증인을 먼저 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국회의원들 나오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 된다. 여론에 밀리니까 마지막 막판에 가서 말이죠. 이분들 얘기를 좀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보고 우리 김영민 목사님, 김영민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정부 어느 기관도 유가족 모아놓고 브리핑을 안 했느냐 이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구급 조치를 받았는지, 왜 신원 확인이 12시간이나 걸렸는지, 12시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이 유족들이 내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려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비참한, 여러분 한번 그 공감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 딸이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말이죠. 예. 특수본은 제일 먼저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증인들은 수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곧 연락 줄 테니 움직이지 말라 그랬답니다. 12시간 넘어도 답이 없었다는 거죠. 12시간 지나서 직접 희생자들을 찾아야만. 여러분, 대형 사고들 많이 참변들 발생합니다. 이때마다 신원 확인은 유가족에 바로 통보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언론에서도 희생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속보로 방송합니다. 이번엔 일체 그런 게 없었죠. 이건 아주 높은 고단위에 정략적이고 정무적인 기획이 없었으면 이건 발생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세월호 사건을 보고서 진짜 아우 죄송하다, 국민들 보호하지 못해서 이런 의미의 반성과 성찰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숨기고 은폐해서 정치적으로 파장을 최소화하자 이런 고단위의 기획, 이 기획한 사람 누군지 좀 나와보세요. 네? 한 증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무적 도덕적 책임지고 물러나라,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 말 듣지 않는 모습은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건 대통령이야 모든 고위직 우리나라 관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측, 대응, 대비, 수습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희영 청장, 아 그러니까 그 사람 나고 얼굴 보기도 싫은데요. 옆집 아줌마인 양 각자들 맡기만 했다. 기자들 맡기만 했다는 거예요. 용산서 상황실장 송병주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기가 글로 해서 대통령 저 관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파를 거리로 끌어냈으면 좀 낫었죠. 훨씬 낫었죠. 이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느릿느릿 걸어다니던 이임재, 이 사람도 살인자. 이미 압사 가능성에 대한 예측 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산만 지키느라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김강호도 살인자다라고 어제 유가족들이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간접 살인했다라는 거죠. 이 전주에 좀 아까 나왔습니다만 신년 인사하러 국조특위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 조수진 야당과 같은 편이 어떻게 조수진 의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유족들 앞에서. 당신은 엄마가 아닙니까? 라고 유족들이 또 얘기했죠. 신자유연대 또 나왔습니다. 이재한 어머니가 탤런트 새끼 무슨 팔이 애미라고. 반려견도 보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신청했는데 대답이 없다. 참사 겪은 당사자를 빼고 만든 허울뿐인 재발 방지 대책이다. 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참사다. 부모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잘못이 있는 책임자 철저히 가려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김영미 이사장 모시기 전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했던 동영상을 한 3, 4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말하기에는 국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치솟는 물가, 은행 빚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경제 라인을 포함해서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떠한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만 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를 야당 당대표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계속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적으로 만들고 정치가 할 수 있는 타협과 협상 그리고 설득은 사라졌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문제라든가 우리 국민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야당 대표가 민생경제 문제를 얘기하자. 그리고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자. 네,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실제로 나라 걱정은 야당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체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당수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올라가면 나라가 좀 바로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역사를 잊은 홍삼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홍삼이 있습니다. 독립홍삼과 식민홍삼. 조선총독부가 독립자금원인 홍삼을 감시하기 위해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 이름 정관장을 붙인 홍삼이 식민홍삼입니다. 설, 당신의 선택은 독립홍삼입니까? 식민홍삼입니까? 우리 얼박힌 홍삼에 내 차 안에 하루 면역 요 제품의 원료는 100% 대한민국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구원 고랭지 홍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홍삼을 어떻게 구매하실 것인가 그 주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얼박힌 홍삼을 치시면 아주 쉽게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삼 독립 서명을 하시면은 반값에 구매하시게 됩니다.